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 모든 죄악에서 거짓된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 필요한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일마다 감동적인 찬송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 형제 자매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다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은지라. 벌써 끝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 이제 읽은 말씀을 다 같이 감송했으면 좋겠어서 같이 읽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은 자연히 외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평소에도 항상 외우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은 시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연결시키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벌거벗고 왔은즉 갈 때도 벌거벗고 간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아무고 가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되 없이는 안개니라. 이 땅에 우리의 몇십 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허무한 나의 일생의 줄이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라는 다윗의 말씀이나 우리의 일생이 신속히 지나갔습니다 하는 말처럼 잠깐 지나갑니다. 평생에 그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시편 90편 10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마음 자세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도 마음이 가난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마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걸 알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것을 애통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 위로 받는다는 말은 죄 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걸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그 묵묵히 순종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말없이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를 온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말씀을 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구원받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자에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가난한 자, 예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 복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줄이고 목마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목마른 자로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30년 사생애를 마치고 이제 공생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첷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서니까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는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것도 40일 동안 굶주리신 가운데 극도로 약해 계실 때에 마귀가 시험했죠. 그 첫 번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왜 그렇게 배가 고프냐?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돌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첫 번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배가 고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잖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렸네. 그래서 떡을 만들어 잡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극도로 줄이시고 목마르고 피곤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마태복음 4장 4절을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읽고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 풍성해져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다시 성경을 배운다든지 깨달아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 시험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넘어졌어요. 이제 두 번째 오신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마지막 아담도 되시는 그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도 그 시급하지만은 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대낮에 극도로 피곤하고 시장하고 목마르실 때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일 시장하시고 피곤하시고 목마를 때 예수님은 육신의 그 필요한 양식보다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은 우리 육신이 줄이고 목마르면은 누구든지 먹는 걸 찾지 않습니까? 마시는 걸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시급한 것, 더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1절 12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주의 입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 일정하는 음식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욥이 극도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요. 고통 중에 있을 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고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요한이 그랬죠.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될 텐데 주께서 내게 오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인처럼 침례를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하시고 의인으로서 죄인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게 이제 먼저 침례로 예수님이 그걸 나타냈으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것은 당치도 않는 일이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허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는 십자가 죽기까지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보읍소서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그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하는 것은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려는 한 자들아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일을 얻을지 망할지 모르지만은 막인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구하는 하나님 뜻을 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그것이 허탄한 자랑인 그 자랑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을 악한 자랑이다 그랬어요.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죄라는 것은 그림자조차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충만한 선과 의만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필요한 걸 먹고 마시고 그걸 사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배고프면 소용없잖아요. 먼저 먹을 걸 마실 걸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먹을 것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어떤 우리가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바울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좀 더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죽든지 주님 앞에 가든지 바울사도는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몇 번이나 사모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그랬고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찾아보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좀 재미있게 살까 그걸 사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성경에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로마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 죄인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원해야 되고 그 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이 갈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요구죠. 어떻게 하면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을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자기 욕망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어떻게 하면은 육신을 더 즐겁게 할까? 만족게 할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리 부자고 부자는 부자대로 뭘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고 가난은 가난대로 오로지 육신의 그 소욕을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헤매고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부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허허해도 빛이 천냥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리 온갖 것 다 해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소망을 얻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데 그 영생을 얻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헤맵니다. 끝까지. 예. 그래서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예, 하나님이 그 참된 영혼의 만족을 주셨죠. 예,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구원받는 사람 마음속에 영혼이 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은 참된 만족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 예? 남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별 남자하고 다 살아와도 아직도 행복하지 못해요. 물을 마셔도 마셔도 또 목마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네가 별짓 다 해봐도 만족이 없잖아. 그러나 내가 주는 문을 멍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참 평안과 만족. 예?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을 수 없는. 저는 그 구원받을 때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저도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다. 그전에는요, 예, 너무 제가 어렵게 가난하게 예, 고생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사모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부러운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 그날 다 사라졌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됐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그 만족과 평안은 날로 더해갈 뿐입니다. 예,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건 저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예, 줄이고 목마름이 시작됐습니다. 아십니까? 이제 영혼의 참 만족인데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육신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 목마름이 그 배고픔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시작된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룩한 것을 갈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몸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병기로 바치라고 해요. 나라의 어려움이 돼서 고통 그 적의 침공을 받아서 고통을 받았을 때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과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군대 나간 군인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렇습니까? 자기 몸이 병기예요. 병기.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과거에는 죄를 짓는데 이 몸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병기로 쓰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예, 너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예, 마음의 그 타락된 성품을 따라서 마귀가 끄는 대로 예,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탐내라 그러면 탐내고 도둑질하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예? 예, 간음죄 지으라면 간음죄 짓고 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 죄를 짓는 게 죄의 종이에요. 죄의 그 세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갈구하는 마음, 그게 의의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예, 줄인 자 예,는 먹을 것 찾고 목마른 자는 마실 것 찾는 것처럼 의의를 행하기를 갈구하는 마음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예? 육신을 즐겁게 할까? 예, 어떻게 하면은 예, 이 세상에 이걸 그, 좀 더 즐기게 살까? 그거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 죽으면 빨리 주님 앞에 갑니다. 예. 시편 116편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왜냐하면은 이 땅의 고난이 끝나고 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평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구원받은 사람도요. 예. 갑자기 죽을 거면 두려워합니다. 뭐 육신은 잠깐 죽음의 고통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잠시 이 육신의 죽음의 고통이 지날지라도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안식, 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행하는 일이 따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고난이 끝나고 괴로움이 고생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는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예.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할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선 날 그게 다 드러날 것인데요. 예. 그래서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예, 좀 생각이 있으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좀 더 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하고 체면치레나 하고 예, 나머지는 온통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다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합당한 생활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사모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예,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절실한 그 가슴에 사무치는 그 예,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예?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예, 불의한 재판장은 예, 재판을 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나쁜 사람 편에 들어서
그 사람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그 억울한 걸 갚아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는 뭐 줄 것이 없으니까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매일 졸라대는 거예요. 내 억울한 일,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래 불의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 내가 안 들어주면 매일 와서 귀찮게 할 텐데 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그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우리도 원한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악이 득세를 하고 진리가 짓밟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원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룩한 원한이 있다고 말해요.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멸망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원한이 없습니까? 예, 원한이 있습니다. 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 원한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 목마른 사람이 줄인 자가 먹을 걸 찾듯이 우리 간절히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목마름이 줄임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뜻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갈망하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그것을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간에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세상 사람들 요 구원 받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왜? 구원 그까지 구원. 나중에 생각해 보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 바쁜데 내가 할 일이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어디 있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들이 새까맣게 모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라 이게 시시하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사람이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니까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온 세상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 제물로 해서 그 피로 영원히 다 사했어요. 우리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사람들이 죄를 다 사했습니다. 이제 다만 멸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심판이 되어라는 믿지 않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나 같은 죄인, 성경에 말한 대로 구더기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 무시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인간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이 인간이 지은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것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며 지옥 갈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속죄 제물로 대신 죽기까지 하신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네. 그 같이 큰 구원, 예?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이같이 큰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예.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게 크고 귀한 걸 아는 것만큼 또 다른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하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떡 내 먹고 네 떡 네 먹고 이렇습니까? 예.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태우시고 예. 얼마나 예. 굶주린 자가 먹을 걸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하듯이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우리도 이 크고 예. 그 구원이 크고 귀한 만큼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크게 크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간절히 예.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예. 굶주린 맹수가 먹을 것을 향해서 돌진하듯이 예.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 일이 있으면 저것이 내 먹이다 생각하고 막 돌진해야 되는 거야. 구원받을 때까지 아닙니까? 몇 분 뭐 전도하다가 안 되면 치아뻔한데 예. 예.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예. 자기 가족들도 니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예. 예. 그렇다고 내버려 둡니까? 끝까지 울면서라도. 예. 아마 죽은 후에 그럴 거예요. 예. 너만 천국 가서 좋으냐? 나는 지옥 가라니까 니 고사하냐? 뭐 어쩌고 어찌? 구원 받아야 된다고 안 하더냐?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했잖아. 그랬지, 했지. 그래도 계속 말해줘야지. 왜 하다 말아? 울면서라도 했으면은. 내가 들었을 텐데. 지나간 말로 해가 어떻게 내가 알아들어? 아마 지옥 가서 원망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 그 맹수가 말이에요. 먹이를 향해서 막 죽을 힘을 향해서 팍 물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줄인 예, 맹수가 먹이를 타러 돌진하듯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힘,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 전심전력의 총동원 뭡니까? 전심전력, 마음과 힘을 합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받는 역사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예?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뭐 그런 마음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예예 예, 무책임한 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예 내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지 않는다. 내 하찮은 생명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말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오게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갔다 내버리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할 큰일이 사모해서 가서 2년간 전도하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예. 주님의 사도들이 늙어서 편안하게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들뿐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이 복음에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도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선교사들 그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합당치 않고, 예? 모든 생활이 얼마나 예? 어렵겠어요. 예.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랬대요. 누가 밥맛 있느냐 하니까 모르겠다고, 밥맛이 뭔지 모르겠다고. 예? 그래도 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하기 위해서, 예? 우리까지 보험이 지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죽으신 동시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 여행에 구원해서 앉아 계실 때 예, 사마리아 재 많은 여자가 그 물길로 왔었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재 많은 여자를 보자마자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이 시작됐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름. 물 좀 달라니까 필요 없다고. 당신 유대인이 나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네게 물 달라고 했는지 안 줬잖아. 너는 내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생수를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 인정머리라고 하는 건 손톱만큼 넘는 거 아세요? 물 달라고 해서 안 줄 거 아십니다. 예, 원수는 외나무에서 만났다고요. 아이, 예, 목마른 나그네가 물 좀 달라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예, 그런데 딱 거절했습니다. 내가 태면 그랬을 거예요. 너, 내 누군지 몰랐지? 예, 너 지옥 가서 물 한 방울만 해 너 달라고 할 거다. 안 준다이, 아나? 근데 물 안 줬으니 나도 안 준대이. 두고 보자. 내 신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은요, 너 물 안 줬지. 너는 내게 물을 달라고 하면 생수를 주리라. 여자가 깜짝 놀라서 여보시오,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물길을 두루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줍니까? 예수님이 그 생수에 대해 얘기했고 이 여자가 예 급기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배에서 생수량이 터졌습니다. 그 예수님께 물 드린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그냥 사마리아 성에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처럼 내 모든 죄를 폭로시킨 내 모든 걸 말한 그 사람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 여자가 미친 것처럼 말하는데 뭐 심상치 않거든요. 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동네에 가서 예수님 잡수실 걸 준비해 가지고 와서 나비여 잡소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가 어머 누가 먼저 잡실 것 갖다 드리든가. 아니 아무것도 안 잡으셨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네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뿐 아니라 지금 수없이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피곤한 것도 목마른 것도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네. 자. 그것이 예,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것처럼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사모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 예수님 모시고 가서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자, 이제 예,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전부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디 막 지진이 났다든지 큰 재앙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서 아니면 땅속에서 묻혀서 죽어갈 때에 한 사람도 건지기 위해서 예? 구조대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루 이틀 3일 며칠 만에 어떤 사람은 그 구원받았어 어린 아이가 하나 예? 그 건물 틈에서 건짐 받으면 온 나라가 박수를 치고
예? 환호성을 예? 지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몇 푼을 위해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요. 응? 화재가 났을 때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예? 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타죽는 사람도 있고요. 한 사람을 살리면은 온 나라가 예?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응? 몇십 년짜리 육신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 예? 구원받아서 천국 갈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응? 하나님만 기뻐하십니까? 우리도 함께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기뻐합니다. 응?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이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즐기는 그것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죄인을 구원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줄인 사람이 먹을 걸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하듯이 간절히 우리는 사모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재미로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재미있어요? 뭐가 그리 재미있어요? 예? 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우리에게 여기에 있습니다. 예? 비록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아니 내게 있는 것은 다 없으실지라도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아닙니까? 응? 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가는 소망만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예?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예,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합심협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것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 그거 있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봅니까?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세상에 부자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가 뭐 할 거예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 어떤 사람은 나는 안 죽어 오래오래 살 거야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난 안 죽어 안 죽는가 볼까? 예?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던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별별 계획도 다 세우고 다 하면서요.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 생각나면 좀 예? 하고 치민치리나 하고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분이 예? 십자가에 죽기게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우리는 주님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예? 조금 사랑해요?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하더라고요. 예.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 주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예, 예,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예요. 예.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일방적으로 말로 하니까요. 디도서 2장 14절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 십자가 죽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우리를 그 다음에 구속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이제 선한 일에 열심하는, 네? 선한 일이 무슨 선이요? 이 세상에 선한 일이 많지만은, 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구제 사업이나 하고, 뭐, 예,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어? 가난한 사람 뭐 도와주고, 어? 장학금이나 대주고, 선한 일은 맞기는 맞는데, 그런 선한 일 많이 일리 말고, 예.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이 되게 하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보다 더 큰 선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예수님은 그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하시며 제가 두려워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쳤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죄를 대속했습니다. 예. 우리도 그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게 최고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신백성.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둥 마는 둥 아무 관심 없어요. 예.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주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른 사무치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제가 전도 열심히 하는 형제 자매들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끈질기게만 정말 그 사자가 자기 먹을 것을 먹이를 위해서 막 손살같이 막 죽을 힘에 다해서 안 먹히려고 막 죽을 힘에 다해서 도망가는 놈은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기어 꽉 잡아가지고 보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여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맹수가 먹이를 위해서 돌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서 기어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요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물질을 바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희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후에 전도집회 하시죠. 그렇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전도집회 한단다.
기도하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응? 이번에 많은 구원받,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을 찾아봐야지요. 내가 안 해도 다 한다고 하긴 하겠죠. 하나님 보실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지켜보십니다. 예? 너는 구원받고 너는 남에게는 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네가 진짜 받은 구원이 진짜 맞는 거야? 주님이 아마 물으실 거예요. 자기 영혼이 크고 귀하다는 걸 알면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크게 귀하게 여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됩니까? 예, 이제부터라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오늘 뭐, 그 가정의 나라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예, 부모가 자녀에게, 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말이 많죠. 근데 말 안 해도 다 알아. 예.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해야 되게 싶어서. 예. 예, 다음 주에 전도하는데 미리 계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할 사람 미리. 예? 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계속. 그리고 또,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마름이 있고 또 다른 목마름이 뭐냐면은,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네?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목마름이 또 필요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줘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게 얼마나 수고합니까? 저절로 큽니까? 얼마나 희생적으로요? 예. 예. 진자리 누른 자리 가다 눕히고 뭐 아프면 잠을 안 못 주무시고 간호하고 자기는 못 먹더라도 자식을 잘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고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래하는 그 눈물 나는 고생, 그런 사랑이 없으면 자녀가 어떻게 제대로 크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그 저절로 안 갑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돌봐줘야 됩니다. 끝까지 계속. 신앙생활 잘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예, 말씀으로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수고해주고, 예, 그런 가운데서, 예, 구원받은 사람이 잘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짐승들도 보세요. 새끼를 낳고 키우느라고요. 진짜 자기는 안 먹고 먹은 거다 토해가 좀 새끼들 먹이는 거 보세요. 예, 대단합니다. 예. 어디 불이 났는데요. 예. 그, 농촌에서, 흙간에서 불이 났는데, 다 탔는데, 보니까 암탈기 한 마리가 타 죽었더래요. 꺼내보니까 그 밑에 병아리가 살아있어요. 탁, 암탈기, 불이 난대요. 병아리를, 병아리는 살았어요. 어미 닭은 타 죽었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화재가 났을 때요, 처음 몇 층이었을까요? 예. 아버지가 딸을 안고 뛰어내렸어요. 예. 아버지는 죽었어요. 딸은 살았어요. 신문에 제가 봤어요. 예. 예.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도 좋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돌봐주는 그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예, 비축 전도만 해놓고 뭐 이제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 지 혼자 못 자랍니다. 어린애가요. 예. 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약한 사람 신앙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하나님의 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삶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먼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살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교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저 지방에 가서 만났어요. 왜 교회 안 나오니까? 아이고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돈 좀 벌어놓고 교회 나갈게요. 뭐 어찌고 어찌해요? 당신이 돈 벌어서 하나님 도와주려합니까? 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건 육신에 가서 안 주실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냐? 우리의 육신 것을 안 주신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로가 그 나라 복음 전에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점령된 그 영토를 우리가 도로 찾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 다음에 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생활에 의를 정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라.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 그것만 잘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 그런 거 하면은 이 모든 것 신령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은 저렇게 이쁘게 입으셨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키우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저렇게 이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하시리라. 저는 100%인지 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주님은 그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세요. 정말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내 보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따리 내가 짊어지고 이거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내 것은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도 내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건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으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관리해 주십니다. 모든 것.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에 먹을 걸 갖다 줬어요. 아시죠? 말라가는 강가에서 또 다른 곳에 가니까 또 엘리야를 가난한 과부의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가는 과부 물어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무를 죽고 있어요. 나 배고픈데 떡 하나 좀 만들어 줄 수 있나? 여보시오, 떡이 됐어요. 우리 집에 지금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몇 방울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 떡 구워가지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 죽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그 떡을 구워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리고 너희들 먹어라. 이 과부가 모르겠어요. 당신 날강도 같은 사람, 당신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차라리. 네? 이거 먹고 죽으려는데 당신부터 갖다 달라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네의 밀가루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하나님 주실 거다. 그 과부가 그 말을 믿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있네. 또 갖다 먹으면 또 있어. 기적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이 뭐 없어졌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리하면, 성경이 그리함이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예?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어른 사람에게 주면은 누가 주시나? 저 위에 주세요. 더 주면 더 주세요. 어떻게? 예? 그 쌀 뗄 때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줘요. 그냥 못 가져가니까 안겨줘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약속을 못 믿으니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잠언 16장 8절을 보면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보다 낫다. 적은 소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하게 즐기면서 불의하게 사는 것보다 부하게 즐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불의한 것이거든요. 하는 것보다도 비록 가난하게 어렵게 살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득이 적어도 의를 겸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예? 초라한 처녀의 몸에 나셨습니다. 구유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배운에서 거의 다 태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자랐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는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돼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합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기려고. 사도들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버림당한 세상에 사도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그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왜? 뭐 그렇게 부러운 게 많아요? 뭘 요구 그렇게 요구해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줄인 자가 먹을 찾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사모하는 마음이 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 7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하나님 나의 스폰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하시라 그랬어요. 더 약속이 있습니다. 왜 그 약속을 못 믿어요? 구원해 주신 걸 믿으면서 현재 생활 속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못 믿겠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나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걸 믿으면서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는 걸 믿으면서 현재 생활 속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건 왜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약속이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응? 예. 우리는 이 예.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서 예? 비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 내 신세가 어땠어요? 예?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초라하게 보인다고요? 가난하게 보인다고요? 무시당한다고요? 예수님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응? 예.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응. 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응? 예.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좀 열심히 살아가면은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예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급까지 다 주실 텐데, 응? 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목마름, 거룩한 주림, 그 거룩한, 예,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 갈망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전도집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끝나기 전에요. 5분 17초 생명의 빛 40주년 홍보 영상이 지난번에 안 했나요?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되면 해보세요. 그럼.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40은 성경에서 고난과 구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도 40여 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5년에 창간된 생명의 빛은 우리 교회의 40년 복음의 역사를 기록해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빛 출간이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생명의 빛 출간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수고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전도하는 일에 필요한 그 책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 한글로 뿐 아니라 이제 영어로도 이게 번역이 되고 또 해외에도 많이 읽혀진다고 하니까 간증도 내주시고 또 해외 소식도 자세히 기록해 주셔서 그 소식을 전체적으로 좀 잘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이 좋은 역할을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명의 빛을 꾸준히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확장되는데 중요한 빛걸음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빛 책자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제의 광장인 이 생명의 빛,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귀한 교제의 광장입니다. 계속해서 이 생명의 빛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제의 장소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 하면 어린 시절 저희 집에 있었던 그 대추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늘 대추나무가 어린 시절 있어서 그 열매를 먹고 성장기에 항상 그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도 우리 가운데 잘 자란 나무가 열매를 주고 그늘을 주는 것과 같은 기쁨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40주년을 맞아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변지 생명의 빛이 40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생명의 빛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40년이 지났습니다. 생명의 빛이 걸어온 그 모든 길들은 우리 교회의 길이었고 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빛이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생명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이끄는 빛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빛의 다리에 서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밝히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며 형제 자매님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합니다. 40년간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보내며 생명의 빛에 빛나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생명의 빛 사랑은 교회와 성도 사랑입니다. 생명의 빛 발간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생명의 빛 40주년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생명의 빛 40주년 축하드립니다. 생명의 빛 40주년 축하드립니다. 생명의 빛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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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생명의 빛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생명의 빛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와! Happy anniversary. 생명의 빛 40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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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생명의 빛